자,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 분석 말고 또 분류해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가 있죠? 사람의 머리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이 세포하고 세포하고 간의 전기 신호에 의해서 머릿속이 뭐가 기억이 되고 암산이 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뇌는 뉴런과 뉴런이라는 게 세포를 의미합니다.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얘가 어떤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화학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머리는 불가사의하죠? 몰라.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머릿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내가 왜이 생각이 나왔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아무도 없을걸요? 하여튼간 머릿속에 뭐가 뭐가 생각이 나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머릿속은 제가 얘기하는 걸막 생각하고 있죠? 그죠?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뇌라는 거는 수많은 뇌세포들 간에 어떤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계산해내고 기억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도 그걸 이용해서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한번 볼게요. 어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입력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풋 레이어라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사람의 머리 뇌예요. 히든 레이어라는 게 머리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세포들이 존재해요. 중간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이 세포들 간에 서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서 값들을 막 서로 주고받아요. 주고받아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결과가 뭐예요? 출력층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도산했어? 안 했어? 이거를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싶어요. 도산했다? 안 했다? 그럴 때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도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매출액도 있고 종업원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많아요.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아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결정 나무라는 우리가 좀 전에 이용했던 의사결정 나무를 넣게 되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뭘부터 물어봐야지? 이런 룰들이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게 의사결정 나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쓸수 있고요. 얘는 뭐냐? 야, 그런 걸뭘 신경 쓰냐? 정확하게 예측만 하면 되지. 사람의 머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 하지만 정확하게 뭔가 탁탁 답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값들을 막 집어넣어서 돌렸더니 예스 노를 정확하게 구분해. 구분하는데 구분율이 뭐 거의 90% 이상 나와.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도 좋긴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안 하고 돌렸더니 예측이 정확하게 나와. 그럼 난 이거 쓸수 있다.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이 중간에 계산되는지는 나는 의미가 없어. 관심도 없고. 어쨌든 돌려봤더니 예측률만 정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도산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왜 그런지는 몰라도 된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처럼.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원리는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는 모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노드를 세개 만들래, 네개 만들래, 다섯 개 만들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임의로 막 해봅니다. 여기는 네개 집어넣어봤다가 다섯 개 집어넣어봤다가 은닉층도 두 개로 해봤다가 세 개로 해봤다가 레이어를 내 마음대로 막 만들어요. 물론 이제 규칙은 좀 있지만 넣었을 때두개 넣었을 때세개 넣었을 때네개 넣었을 때 해가지고 결과 예측률이 가장 정확할 때 그때까지의 그 값을 딱 씁니다. 얘가 그 값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얘가 수정을 해줍니다, 막.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 그때 쓰는 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공신경망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패턴 인식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로봇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죠? 로봇, 인공신경. 그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이때 많이 써요.
뭐 주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이런 거 예측할 때 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도산 유물을 예측할 때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은행 같은 데 가보잖아요.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대출 예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도 돼. 왜? 정확하게 예측만 하면 되니까. 그럴 때 매출액 집어넣고 종업원수 집어넣고 막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도산 확률이 딱 떠요. 0.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뜹니다.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만들어서 개발돼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층이라는 건 뭐냐? 뉴럴 네트워크 입력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항목을 집어넣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매출액, 뭐 종업원수, 그다음에 뭐 자산, 자본, 자본 회전율 뭘 넣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출력층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도산했다 안 했다를 예측할 거냐? 뭐 이거죠. 그럼 실제로 사람의 머리라는 건 요 부분입니다. 은닉층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사람의 머리에 해당이 돼요.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던 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 뇌세포를 몇 개를 만들어줄 것인지는 내가 임의대로 결정해주는 겁니다. 뭐 두 개 넣어봤다, 세 개 넣어봤다가, 다섯 개 넣어봤다가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정확도가 제일 높을 때까지를 계속 개발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때 보면 이런 결합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선형함수, 리니어 펑션이라는 거를 결합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뒤에 보면은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값이 딱 나왔을 때 예측값이 딱 나와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도산할 확률과 정상일 확률을 예측해 줍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나왔을 때 그럼 이 사람을 도산이라고 해줄 거냐, 도산 아닐 것이라고 해줄 거냐. 여러분들 생각은 보통 0.5라고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는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높으면 도산했다 안 했다를 기준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0.5면 리스크가 크잖아. 그래서 나는 도산했다 안 했다를 0.7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이런 활성화 함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기준을 주고 이 기준 이상이 되면 도산했다, 도산 안 했다. 즉 대출을 해줘라 말아라. 기준이 꼭 0.05가 아닙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경망 모델은 입력값들을 집어넣어서 입력값이 그런데 여러 개가 들어가죠. 매출액, 뭐 수익, 그 다음에 순수익, 뭐 종업원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중간에 뭐가 막 돌아가면 아웃풋이 딱 널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각각의 가중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 모형의 근본 원리는 뭐냐면 이 가중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봤을 때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매출액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W 가중치를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입력이 돼 있고 입력 가중치 값을 막 해서 넷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 넷을 활성화 함수 아까 전에 봤던 이 활성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측 그러니까 도산이다 아니다를 예측하게 돼요. 보통 계산은 이렇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잘 모르겠죠? 뒤로 가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입력 값이 있습니다. 각각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가중치를 1, 0.3, 0.5로 집어넣어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임의로 지정해주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자동기가 임의로 지정을 해줘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1, 0.3, 0.5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웃풋으로 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은 그러면 도산했다 안 했다가 나옵니다. 값이. Yes, No로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행렬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전부 다 문과기 때문에 행렬 배우다 말았죠? 행렬에 의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거 곱하기 가중치, 요거 곱하기, 그러니까 1 곱하기 1, 2 곱하기 0.3, 3 곱하기 0.5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호로 수식으로 나타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했을 때 3.1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기준값을 3으로 줬다. 그러면 3 이상이면 얘는 1 아니면 0입니다. 왜? 우리는 도산이다, 도산, 정상이다를 구분을 해주는 거니까 어떤 기준 이상이면 뭐예요? 도산, 도산 아니다, 0, 1로 구분해주는 거예요. 기준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값을 임의로 제가 3이라는 걸 줬습니다. 줬을 때 이 값에 의해서 얘가 1이다, 0이다가 이게 만약에 2.9가 나오면 얘가 0이 내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00명을 집어넣었더니 예스 노우로 구분해 봤더니 100명 중에 도산 아닌 사람들이 50대 50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해서 100명을 딱 예측을 해 봤더니 처음에 이 가중치를 가지고 딱 계산을 해 봤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70대 30이 나왔어요. 어? 그러면 20% 20% 총 40%가 에러 났네요. 원래 50대 50으로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70대 30으로 예측해 줬으니까 에러율이 높죠. 그럼 어떻게 주느냐? 얘가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해요. 야, 1, 0.3, 0.5잖아. 이 값들을 얘를 좀 낮춰봐. 0.9로. 다시 백. 백해서 또 돌려줍니다. 한 번 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65% 대 35%가 나와요. 어? 좀 높아졌네?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수정해줘. 언제까지? 예측률이 올라갈 때까지 얘가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건 영어로 진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써 있을 건데 여기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백 프로퍼게이션이란 뭐냐면은 값을 정확도를 예측할 때까지 백 다시 피드백 돌려가지고 값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정확도를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100%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말했죠. 오버핏 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도 만들어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는 걸 원할까?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하고 베리데이션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계속 한 번 돌려주고 검증용 데이터 또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높은 때까지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테스트를 가지고 테스트에 대한 오류율만 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고 검증 데이터를 계속 넣어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두 개가 다 제일 만족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한번 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볼까? 히든 레이어를 추가해주고 또 돌려봐요. 수십 번 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히든 레이어를 두 개를 넣어서 돌릴 때 한 번 돌릴 때마다 뭐 수십 번 수백 번씩 돌아가겠죠. 얘를 수정을 해주니까 얘를 수정을 해줘서 그러니까 레이어를 두 개만 딱 넣고 돌리고 이 값을 확인해보고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또 돌렸을 때 또 수십 번 수백 번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공신경망은 어떤 이유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측도를 높일 때까지 계속 숫자를 바꿔 넣어가면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장 만족할 때까지. 대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예측을 못해. 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예측을 못하죠. 물론 요거는 예측이 됩니다. 요 값들이, 아, 그래서 이 값들을 봤더니 얘가 가중치가 제일 높네요. 얘가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라는 건 확인이 돼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 왜냐? 이 수많은 값들의 조정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히든 레이어를 두 개를 했나요? 세 개를 했나요?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인공신경망 모델의 특징입니다. 되셨어요? 그 중에, 자, 뭐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히든 블랙박스라는 거 있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기반은 조금 있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순서적으로 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뭐냐? 신경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스냐 노우냐 도산이냐 도산이 아니냐를 가지고 변수들을 무조건 집어넣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에 의해 갖고 신경망 모델에 똑같아요. 신경망 모델에서 가중치를 주는 것처럼 로지스틱도 얘를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 입력 변수들을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골라서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런 아까 전에 신경망 모형은 그 S자 모양의 함수가 나오죠. 얘가 그 함수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로그 값을 취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펑션에 로그 값을 취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유무냐 정상이냐 부도냐를 예측하기 위해서 매출액, 부채 비율, 자본 비율 세 가지를 집어넣고 막 돌렸어요. 돌렸더니 이런 식에 의해 가지고 뭐가 예측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비슷하죠? 뭐랑? 신경망 모형에서의 활성화 함수랑 비슷한 거죠? 똑같은 함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함수에서 막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값이 나옵니다. 뭐냐? 매출액하고 부채 비율하고 자본 비율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베타 값이 나오죠. 그죠?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요게 뭐냐면은 가중치입니다. 요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값들이 들어오면은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은 도산이다, 정산이다를 예측해주게 돼요. 그 값하고, 예측 값하고 실제로 도산한 거와 안 한 거를 비교해 봅니다. 실제 값하고. 비교해 봐서 분류, 오분류가 제일, 에러율이 제일 적을 때까지 얘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쓰는 방법에 우리가 어떤 값을 할 때 이 값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도산이다 아니다 라는 걸 예측할 때 쓰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왔죠. 분류나무, 의사결정나무 트리를 이용하는 방법,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로지스틱을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 동시에 돌려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해볼 거예요. 동시에 다 돌려봐. 클레멘타인을 이용을 해서 동시에 다 돌려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좋으냐? 예측률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 예측률이 가장 높은 모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나무를 쓸 것이냐? 신경망을 쓸 것이냐? 로지스틱을 쓸 것이냐? 예측률을 가지고 하는데 그때 개인 차트라는 이익 도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돼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클레멘타인 해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 세 가지를 쓰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CBR이라는 게 있어요. 자, Case Based Reasoning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호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을 찾아요. 뒤져요. 이 사건하고 유사한. 근데 똑같은 사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판결을 보고 아,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없겠다, 예상 확률이 나오죠. 승리 확률이 나오죠. 판결문을 봤더니 야, 이건 100% 실패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이제 그걸 보고 판례문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 가면은 뭐냐면 기존에 판례했던 것들을 쭉 모아놓습니다. 판결문들을. 그래서 판사들도 자기와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판례문을 보고 비슷한 사건,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판례를 보고 본인도 선고 판결을 내리거든요. 비슷한 사례랑 그걸 검토해가면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례를 볼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경영에서 의사결정을 딱 해야 되는데 기존에 비슷한 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가 예가 될 수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그 아마존 같은 데 갔을 때 책을 하나 딱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산 비슷한 책들을 우리가 골라가지고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책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책들을 구매했다. 이런 걸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가보면은 CBR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베이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케이스 베이스라는 것에 이게 뭐냐면 판례들이 여기 막 들어가 있어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물론 이제 점수화 돼서 들어가겠죠. 케이스 1은 뭐뭐뭐뭐뭐뭐가 1, 2, 아까 전에 우리 그 클러스터링 했던 방법처럼 케이스들 1에 대한 점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은 몇 점, 어떤 항목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점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그러니까 성별, 남자는 남자인지, 남자면서 뭐죠? 남자면서 매출액이 얼마면서 뭐가 얼마, 이런 걸 집어넣어요. 이제 인풋 데이터로 집어넣으면 이 케이스 베이스에서 KNN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게 네이버후드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저거예요. 이 방법론은 저거랑 비슷합니다.
클러스터링 방법 비슷해요. 클러스터링에서 거리 계산 제일 먼저 하죠. 거리 계산에서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골라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K라는 거는 건수를 얘기해 줍니다. 비슷한 건수 3건, 가장 근접한 3건만 갖고 와. 5건만 갖고 와. 7건만 갖고 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K라는 게 이제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개수 몇 개를 갖고 왜 그걸 찾아올까?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알고리즘은 우리가 클러스터링에서 썼던 디스턴스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걸 이용해서 비슷한 케이스들을 골라내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불량이야 정상이야 골라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골라내는지 한번 볼게요. 요걸 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리 계산하는 거 우리 봤죠? 클러스터링에서 할 때처럼 거리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거리 계산을 해줘서 어떻게 해주느냐. 얘랑 가장 비슷한 거, 만약에 K가 3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가지 케이스를 갖고 옵니다. 세 가지를 K를 갖고 와서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비슷한 케이스를 봤더니 케이스 1은, 아, 케이스 4는 이게 불량인 사람이었었어요. 케이스 2는 정상이야. 케이스 5는 불량이야. 불량, 정상, 불량이야.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로 판단이 돼요? 정상, 불량, 아니, 불량, 정상, 불량이에요. 그럼 이 비슷한 케이스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2대 1이니까 불량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가 들어오면, 아, 이 사람은 불량이야. 도산될 것 같아. 물론 정상, 정상, 정상이면 당연히 정상이고, 불량, 불량, 불량이면 불량이겠죠. 왜 그래서 K 개수를 홀수로 하는지 아시겠죠? 짝수로 하면 2대 2잖아. 안 되니까 1, 3, 5, 7,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 하면은 K를 뭐 7, 8, 9 이렇게 되고요. 뭐 나는 한 3건, 3건 정도만 딱 봐서 판단하겠다 그러면 3개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 3개 또는 5개를 골라서 그것들의 정상 불량률을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이 정상인지 불량인지, 이 사람이 또는 이 기업이 정상인지 불량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즉, 비슷한 그룹에 있는 것을 골라내서 그 그룹의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정상이냐 부도냐, 그거를 의사결정 내려주는 게 바로 CBR이에요. Case Based Reasoning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Rule Based Reasoning이라는 게 있어요. Rule Based Reasoning이라는데 Rule Based도 룰을 만들어줍니다. 얘는 룰을. 케이스 값을 넣는 게 아니고요. 룰을 만들어줘요. 룰이라는 게 뭐냐면 if 뭐일 때는 성별, if 남자이면서 매출액이 얼마일 때는 도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룰을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 룰에 맞춰갖고 그럼 너는 도산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룰 베이스드 리즈닝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의사결정 나무틀이랑 연결돼요. 룰을 어디서 밝혀내낼 거예요? 물론 이 룰이라는 게 어떤 전문가로부터 추출해낼 수도 있고요.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감기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럼 그래? 감기 진단할 때 온도가 머리 재봐서 온도가 몇 도 이상이거나 콧물이 많이 나거나 뭐 이러면은 감기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if된 룰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사결정 나무 트리를 돌려서 거기서 룰이 만들어지죠. 그 룰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들어오면은 그 룰에 의해서 너는 도산이다 아니다 이렇게 의사결정해 줄 수가 있겠죠. 룰 베이스드가 의사결정 트리는 아닙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어떤 룰을 모를 때 어떤 데이터로부터 룰을 끄집어내는 게 의사결정 트리고요. 룰 베이스드는 거기서 나온 룰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꼭 의사결정 나무 트리에서 룰을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이 이런 룰을 만들어 놓고 이 룰에 의해서 뭔가를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룰 베이스드 리즈닝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룰을 끄집어내는 방법 중에 의사결정 트리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끄집어내서 여기다 집어넣고 또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내과 의사 100명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룰을 끄집어내서 나는 감기를 판단한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 우리가 CRM에서 쓰는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왜냐?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룰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의 지식을 끄집어내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뭐죠? MIS 시간 이런데 전문가 시스템 배웠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전문가 시스템이 마이신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했을 때 감기 걸렸을 때 마이신 몇 개 줘? 이거일 때. 그럴 때 의사들은 이런 경우에는 한 알 주고 이런 경우에는 두 알 주고 이런 경우에는 세 알 주고 이런 룰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if된 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러면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옵니다. 그럼 약사한테 물어보죠. 그러면은 그 룰에 의해 갖고 어떻게 되는지 딱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딱 떠요. 마이신 두 알 딱 떠요. 이런 걸 찾아내서 하는 방법도 처음에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이제 그런 것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개발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어떤 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구축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내리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 시스템 또는 이런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CRM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목적들이 다 그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룰을 발견해내서 지식을 발견해, 규칙 또는 지식을 밝혀내서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거를 기업에 이용해서 고객한테 이용하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CRM 방법론이죠. CRM은 이제 이런 전문가 시스템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CRM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CRM의 기본 개념입니다. CRM 분석 방법론.